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스태프는 181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요일로는 월요일이지만 다행히 대체 공휴일이 되어서 거의 뭐 일요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. 공원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. 가면 갈수록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. 정말 잘 뛰시는 분들 보면 저도 막 잘 뛰고 싶어지는 그런 러닝 DNA가 막 자극이 되는데요.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몸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쯤에는 정말 가볍게 뛰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진행됐던 8150보 이벤트에는 저는 뭐 추첨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처22님께서 메가커피 쿠폰을 참가상으로 뿌려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저도 좀 뭔가 민팅 대박이 나면 쫙 뿌리고 싶은데 운이 따르질 않네요. 그럼 출발하기 전에 미박 하나 까보겠습니다.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까는 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제발 리질리언스만 나오지 마라. 고고! 나이스! 제 판단이 옳았네요. 자,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운동 가보겠습니다. 까시죠. 고고! 스텝은 181차 오늘 45분 걷고 뛰고 총 채굴량은
181.17 주였습니다. 현재 영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채굴 인증용 메인 계정의 에너지는 9이지만 세컨 계정은 솔체인 에너지 12에 분부 계정 에너지 4 이렇게 해서 총 25 에너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25 에너지로 한 이틀 정도 해보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이게 운동 에너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러 가는 거, 또 돌아오는 거, 또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스테픈 운동에 소모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나중에 바빠질 것을 대비하거나 또는 저도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아침에 하는 것이 훨씬 좋겠더라고요.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후 시간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러 정말 많이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뭐 많이 나오시는 건 좋은데 트랙에서 운동할 때 보면 안쪽은 달리는 거 또 바깥쪽은 걷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뛰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쾌적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수면 패턴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일단은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또 새로운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채굴 수익 원화로 얼마일지 확인해 볼게요. 81.17-10.8 컨펌 -10.8에 1일 HP 복구 비용 35개를 빼면 35.37개입니다. 현재 USDC는 $0.03 곱하기 $0.03 하면은 $1.06입니다. $1.06 하면은 오늘 45분 걷고 뛰고 총 채굴 수익 1,400원 되겠습니다. 저는 정말 야행성 생활 패턴으로 진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는데요. 이 패턴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든 것은 스테픈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스테픈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건강하게 바꿔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좋은 신호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하는 운동 즐겁게 건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하면 좋잖아요.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